맞습니다. 오늘 좀 현실적인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단계 국영수 사과 내신만 본다. 5과목. 1단계 통과되면 2단계에서 서류 20점, 면접 40점에서 총 100점 만점이거든요. 결국에는 면접 싸움이에요. 외대부고랑 한화고는 완전히 똑같아요. 하나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체력검사랍니다. 한화고는. 자, 이제 어머님도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자기소개서. 외대부고도 똑같아요.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요. 이 아이가 학업적으로 얼마만큼 깊이 있게 탐구해 본 경험이 있냐. 자, 두 번째 지원 동기예요. 예를 들면 한화고는 선택형 교육과정. 그 학교에 차별화된 커리큘럼으로 썼으면 좋겠다. 입학 후 활동계획을 묻잖아요. 그냥 생명동아리라고 해서 두루뭉실을 썼잖아요. 동아리 명을 콕 찝어달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를 위해서 노력할 거냐. 예를 들면 요즘 우리나라가 응급의학 쪽이 좀 약해서 이 부분을 선도할 응급의학 전문의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인성이에요. 축구를 하다가 친구들이 싸워가지고 저는 중재를 해줬습니다. 어우, 너무 식상해요. 나눔, 배려, 협력, 갈등관리, 규칙 충수, 리더십 등 너무 식상한 사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.